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장로회 신학대학교 역사박물관이 재개관을 기념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씨는 자라 나무가 되어란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사와 소망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신대 설립자인 마포사멸 선교사와 초대 박물관장을 지낸 이현우 목사의 사진과 서신, 회화 등 5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그동안 공간이 부족해 수장고에 보관했던 작품도 공개됐습니다. 장신대 임성빈 총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교 설립자 마포사멸 선교사와 박물관 설립에 헌신한 이현우 목사를 기억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이전 세대가 남기고 간 믿음의 유산을 전 세대가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시는 오는 12월 22일까지 4개월간 진행됩니다.